어떻습니까? 좀 승윤 씨가 좀 생각을 해보시기에는. 엄청 많이 바뀌었죠. 오히려 예전에는 제가 더 욕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커가면서 저는 점점 욕심이 없어지고 오빠가 굉장히 욕심이 많아지는 이렇게 반대로 성향이 되기도 하고. 아 요즘 좀 욕심이 좀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어떤 욕심이? 아니 이것도 이렇게 되네요. 이게. 그 욕심이 많지는 않은데 제 입장에선 좀 되게 자유롭게 오는 대로. 왜 위인전 쓰고 싶다며? 왜 위인전 쓰고 싶다며? 아, 야 이거는 위인전? 그런데 네. 이 얘기를 들어봐야겠네요. 근데 좀 위인전 네. 벌써 쓰긴 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내 이야기로 책을 써보고 싶어는 되는데. 아니 그냥 남이 써준 너무 위대해서 남이 써주는 거 있잖아요. 아 진짜? 막 헬렌 켈러님이나 이런 헬렌 켈러님? 아마 이창혁 군은 몇살에 태어났다부터 해서 네네네네. 아 진짜? 네. 아 부정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그게 목표예요 제. 아 내 위인전을 누군가 써주는 네. 게? 그 마지막 글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보통은 뭐 이렇게 해서 그는 어디서 어떻게 잠들다 이렇게 끝나는데 아니 그는 지금 어디 있나? 뭐 어디 사라질 거예요? 사라졌구나. 그거는 계획이 없는데. 아니 뭐 약간 뭐 그런 좀 신비한 열린 결말인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디로 사라져서 마무리가 되는 그 위인전에 네. 진짜 주변에 아무도 모르게 떠날 겁니까? 아니면은 수현 씨 정도한테는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무도 모르. 아무도 모르게. 네. 수현 씨는 뭐 떠날 거라고 제가 여기서 약속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겁은 또 많네. 약속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지.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혹시 저희 쪽에서 섭외가 이렇게 갔을 때 두 분 다 어떠셨어요? 얘기를 좀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 가족들 너무 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러니까 항상 저희 엄마 아빠가 너네 예능을 잘 안 해도 유퀴즈는 꼭 나가라 나오면. 찬혁 씨는요? 저요? 네. 때가 됐다. 어떤 때가? 한 줄 기록할 때가 됐다. 야, 대단하다.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 너무 걱정돼요. 아니, 좀 재밌게 나갈 거. 그죠? 아 요즘 뭐 우리 예능 쪽에 이런 캐릭터가 없어요. 이런 캐릭터 내가 요즘 귀한 캐릭터인데. 네. 찬영 씨가 딱 좋은데요. 이런 뜬구름 잡냐는 소리 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내 생각 계속하고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이런 캐릭터가 없어요. 아 진짜 저는 진짜 최근에 찬혁 씨랑 같이 어디 토크쇼에 네. 했었어요. 나갔었는데 제가 막 뭔 얘기를 하고 다음은 찬혁 씨 했는데 찬혁 씨가 한 10초에서 10초 정도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거야 했더니 제 얘기에 그 기운이 들어올까 봐 10초 정도 보내고 다시 이제 본인의 이제 토크 뭔지 알잖아요. 그 막 이야기가 막 이렇게 가다가 거기에 휘쓸려서 상대적인 그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있어요. 네, 워낙에 말씀도 잘하시고 이제 빠르게 이렇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목소리가 안 커요. 아 맞아요. 그렇게 딱 하고 나면 뭐라고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공기보다는 제 목소리가 크니까 그래서 공기를 내 앞순서로 만든 거죠. 저는 뭐 지금까지 수많은 토크를 또 해봤지만 공기의 순서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는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분위기와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잦아들어서 내 목소리가 좀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좀 시간을 가졌다라는 그런 얘기신 거죠. 네. 와 진짜 최고예요. 와 오빠의 말을 이렇게 잘 풀어내신 분이. 아 그럼요. 저는 제 표현이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알아들으실 만하게 이렇게 통역을 해주세요. 대한민국 사회자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신 분. 진짜. 대한민국 사회자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신 분. 세 손가락이요? 정말, 네. 정말 잘해요. 둘이 싸우면은 이제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지. 부모님이 항상 어릴 때부터 하라고 하신 게 화해할 때는 미안해 이렇게 꼭 이렇게 팔을 쓸면서 미안해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괜찮아 이렇게 해야 이제 화해가 체결되는 거거든요. 확실한 화해다. 근데 네. 그걸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 어른 돼서도 하다가 이제 그럴 단계는 지난 것 같아서 이제 뭐 잘못했으면 뭐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뭐 미안해 괜찮아 뭐 이렇게 뭐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가끔 재미로. 가끔, 네. 가끔 재미로 네. 어떻게 하는지 좀 한번 보여주셔도 됩니까? 네.
해. 빨리 해. 아, 내가 아까 했잖아. 빨리 해. 미안해. 괜찮아. 그러면 이제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예, 화해예요. 무조건 아... 풀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아니, 저는 이게 안 되나요? 뭐가 안 돼요? 오늘 이게 체크하는 게 있는데 뭐가 남매끼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얘기해 주세요. 어, 좋아요, 좋아요. 자, 1단계입니다. 마주보고 손잡기. 아, 이렇게요? 아, 그러니까 마주보고 손잡기. 자, OX. 하나, 둘, 셋. 오. 오. 보여줄 수 있나요? 그냥 같이 자연스럽게. 오빠. 어, 수연아. 지금은 서로 눈을. 네, 봤어요. 아, 봤어요, 봤어요. 어. 자, 일단. 노란색 선글라스 있겠네? 네. 좋다. 아,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노란색이었네? 어허. 자, 2단계. 서로 땀 닦아주기. 어디에 난? 가보. 이마, 이마. 이마, 이마, 코. 이마. 이마, 코, 인중. 이마, 코, 인중이에요. 아, 이마, 코, 인중. 뭘로요? 소독한, 소독한 손. 소독한 아, 손으로. 아, 맨손으로요? 예. 급하게 끊어내기는 힘들 정도로 땀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를 내가 좀 아. 해줘야겠다 해서. 한 방울이요? 한 방울 정도 딱 한 번 이렇게 싹 한 번. 한 번 정도 싹 한번 걷어줘야 돼요, 이렇게 싹. 네, 걷은 다음에 이렇게 묻혀도 돼요. 안 돼, 나한테 아, 묻혀야 돼요. 아, 이렇게 해서 진짜요? 이렇게? 네. 아, 나한테. 저한테? 오! X, 하나, 둘, 셋! 오. 세모. 어, 세모. 네, 세모. 오. 저 정말 급한 상황이면 할 것 같아요. 정말 급한 세 번째, 3단계입니다. 사랑해 말하기. 자, OX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바로 가능한지. 눈을 보고 해요. 하나, 둘, 셋. 오. 어, 그래요? 어때요? 네, 그럼요. 네. 가족인데, 그래도. 한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사랑해. 사랑해. 이거는 이걸 가능하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야, 로봇도 요즘은 AI도 이거보다는 감정이 실려요. 이렇게 해야죠. 아니, 시선도 안 맞아. 오빠, 오빠, 수연이가 오빠 많이 사랑해. 이렇게, 이렇게 해야. 아이, 조세. 아니, 똑같이 알던 날 춤췄던 것처럼 네. 어깨에 짚고 오빠 사랑해.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그래, 그래. 아,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좋아하시겠다. 여쭤? 여쭤? 여기? 너무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표정이 지금 제시가. 자. 사랑해 시스터. 나도. 야, 정말. 불가능한 건 아니죠. 어, 그러니까 진짜. 딱 그 정도인 거 같아요. 1, 2, 말했잖아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면 난 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죄다 난 떨어져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플지도 모르지만 내 손을 잡으면 하늘을 아는 정도 그 이상도 느낄 수 있을 거야 눈 딱 감고 나가 아, 민도 나 눈 딱 감고 나가 오. 떠나지 않겠다고 슬프면 뛰어나가 하
뜻은 숨밥 참고 낙하 슬타면 뛰어나가 하둘셋 숨밥 참고 낙하 아니에요? 뭐 얘기하세요? 약간 얄밉게 부르는 스타일이에요. 약간은 약간 얄밉게 부르는 힘 빼고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악뮤의 여러 가지 또 노래 중에도 또 진짜 많은 노래도 있지만 저는 그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오랜날 오랜밤인가? 오랜날 오랜밤. 저는 아시는구나. 오랜날 오랜밤 동안 그댈 사랑했나. 아 너무 좋아요. 집에서 저 집에서 혼자 울어 혼자. 울어 이 노래 들으면 울어 너무 혹시 한 소절만 가능 좀 됩니까 그거 혹시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아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화음이지 않아? 원래 그런데 오빠가 잡아 그러면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건 말도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이 소중해. 야, 진짜 너무 좋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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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요즘 그 댓글 반응도 많이 바뀌었어요. 찬혁아, 너 하고 싶은 거 절대 하지 마.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네. 네.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다 해. 찬혁아, 다 해라. 예. 네. 야, 기가 막혀. 야, 아니 동생이지만 뭐 오빠랑 뭐 이렇게 막. 가끔 뭐 이렇게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 네. 뮤지션으로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제가 항상 그 뮤지션 프로듀서 작사 작곡가로서는 완전히 리스펙하고 그러니까. 진짜 한국에서 저한테는 가장 곡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것만은 어떻게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얘기하지 별로다라고 못하죠. 일단 이제 오빠의 공백을 한번 크게 느끼고 나서 오빠가 그동안 악뮤로서 지고 있었던 짐들이나 책임감들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가면은 저희 둘이 가면은 항상 많은 직원들이 오빠의 이야기를 되게 바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직원들이 브리핑을 마치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뮤? 하면서 이렇게 딱 전부 다 한 사람만 쳐다보는 그게 너무 무겁더라고요.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때까지 오빠가 다 해봤구나. 내가 이때까지 몰라줘서 되게 미안하다 라는 메일을 실제로 보냈었었고 이만큼 내 목소리에 대해서 잘 알고 내 목소리를 생각하고 곡을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작곡가는 오빠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음악적인 부분에서 되게 인정을 넘어서 약간 존경하게 되는 그런 게 많이 생겼었고 그때는 되게 감정이 막 소용돌이 쳤었어요. 그치, 우린 이렇게 소중한 관계야. 나에게 진짜 큰 힘이 됐거든요. 나 혼자 해보니까 오빠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막
감정 소음으로 치는 거죠. 그 안에서 안쓰럽기도 하고.